짜라라라라 해피 버스데이 예 짜라라 예 예 이래도 와장창 좀 뺄게요 자 여러분 노래 빨리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잘라요 좋아 얼굴 좋아. 남겨도 응? 좋아 좋아 아니 얼굴을 드러내봐 얼굴 들면 들릴 것 같아 안돼 안 드러내 어? 안 드러내 잘 들으시네 차마 딸 얼굴을 자르셔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남들실할 수도 없어 그냥 그 부분 버리자 먹지 마 생윤 짠 먼저 할까요? 짠!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동생이랑 펜션에 놀러 갑니다 네, 이제 제 생일은 사실 이제 다 지났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제 생일 기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홍천으로 갈 거예요 너무 배고프지 언니? 배고파 죽어 죽겠어 빨리 가자 오늘 가는 펜션은 조용해 오늘 가는 펜션은 스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스파를 막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닌데 요 근래 가는 곳마다 스파가 있어서 하여튼 스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스파 필템 아니야? 그런가? 펜션 필템 하긴 맞아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4시? 5시? 나도 어제 갑자기 내 예전 영상들 있잖아 그거 꽂혀가지고 하나씩 보다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한 거야 그래서 느껴졌어? 그래서 느껴졌어 나도 한 자기 5시에 잤어 아 자기? 재밌던데 이러지 말라고 계속 내렸다 안 내렸다 이러고 바베큐 못한다고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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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습니다 간판 안에요 경유한 내리 경유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나무 뭐지? 나무집이야 나무집? 여기는 나무밭이라는 펜션인데 이렇게 뒤에 보면은 완전 깔끔하고 정갈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랑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요렇게 들어가시면 길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요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네. 징검다리 이렇게 징검다리를 따라가면 불멍하라고 저렇게 자작나무 어, 너무 이쁘다 여기 이렇게 대문이 나와요 되게 시크하게 써놓으셨다 네. 대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거 뭐라 그래? 온천탕? 온천탕이 있어요 와 되게 깊다 생각보다 우와 진짜? 어 나도 거기 올라가서 볼래 우와 깊다 이따 여기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으차에서 나와야 되나? 으차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와 개쩔어 그리고 저기 보면은 바베큐를 할 수가 있고 어 우리도 저거 피자 우와 언니 기우뚱하지 않은 데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어때? 덜 기우뚱하지? 생각보다 낫다 거기 숨어 있어야 될 때 이게 불멍하는 거래 아~ 근데 이게 되게 비싼 그거래 불멍 중에 아 그래? 나도 잘 몰라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새 해가 너무 일찍 져서 차라란 어 무거워 오케이 짜잔 야 근데 진짜 여기 너무 이뻐 이렇게 테레비랑 어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는데? 솔직히 저기서 밥 먹기 너무 추울 것 같고? 아 고기를 구워야지 그니까 여기에는 이제 식기랑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센스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릇이랑 잔 같은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완전 컨셉에 이 그릇이 날쓴 것 같아 충실하게 되어 있어 우와 너무 귀여워 하고 이런 냄비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이렇게 이게 전신 거울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 전신 거울 있는데 많이 못 봤거든요. 맞아. 진짜. 어, 근데 나갈 때 필요해, 은근.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센스 있어. 그지? 다이슨. 저거 머리 하는 거랑 여기 이렇게 세면대.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랑 저기 안에 이제 샤워 부스가 있고요.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 이제 침실이 있어요. 여기 창가 뷰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이뻐. 지민아 근데 저거 넘어간 거 보여? 이게 뭐 선 일이고 바람 너무 불어서 저거는 접어야겠다 그지? 띠러리 꿀팁을 먹다가 낭패보겠어. 너무 불쌍하다 저 녀석. 우와 야 너무 귀여워. 알아. 나도 알아 임마. 호들갑이야. 야 여기서 찍을래 여기. 끝나지 않아. 사진 끝나지 않아. 우와 귀여워. 언니 나한테 이게 손 한 번만 뻗어 봐. 야 근데 언니 오늘 룩 때문에 약간 스냅사진 느낌. 나 미치 않아. 버릴 수가 없어. 가족 사진. 저희는 이제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오늘은 양고기랑 새우를 준비를 했어요. 와,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개 떨리는데. 아까 가스가 없는 거여서 사장님이 와서 불을 붙여주셨어요. 이제 여기서 15분 있다가 양고기 구워줄 거예요. 우와 와 미쳤다. 너 솜씨 다 했어? 응. 헐 그릇도 만들었네? 와, 내가 그릇 만들었어. 이건 뭔가요? 야 근데 언니한테 탔네 장난. 장난 아니지. 연기를 그냥 직방으로 맞았어. 이건 뭐야? 이거 감자 파인애플인데 꽂다가. 아 감자구나. 나 고구마인 줄 알았어. 손질라서 그냥 4개만 하기로 했어. 귀여워. 우리 오늘 배 터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얘는 천천히 굽게 올려놓을까? 이런 꼬치는? 어. 행실 똑바로 하라고. 진짜. 아이고. 오마이갓. 빨리. 이건 굽는 것이 아니오. 어떠나 이거? 야. 왜? 얘다.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이거 세 개가 붙어있잖요. 와이스 호들과. 아 이게 떨기는 거구나. 아 나 이제 뭔 소린지 알았어. 나 이게 한 통인 줄 알았어. 스테이크처럼. 전원 생활 24시. 네 재밌게 놀다 올게요. 짜잔. 왜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소박하고 초라해 보이지? 오마이갓 이거 냄새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왜? 뭐지?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지? 기가 막히다. 우와 물이 이만큼이나 받아졌어요. 아직 조금 더 받아주면 되겠다. 지금 한 4시 반 넘지 않았을까? 우와 하늘 봐 너무 예뻐. 우와 진짜 예뻐. 이따 여기 밤에 불도 켜주신대. 나머지 고기까지 마시고 끝입니다. 팔이 너무 시려워 근데.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양고기와 새우를 곁들인 영어 병맥인가? 이건 뭐 진짜 깡 맥주 같은 느낌이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괜찮은데? 언니 나 이거 까주면 안 돼? 내가 양고기 이거 새우 까는 거 나한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뻔뻔해서. 아 내가 까야 되는 거구나. 소고기처럼 살짝 돌이켜 먹어도 된대. 이거 좀 아까 그냥 먹을 걸 그지? 야 뜨거운 거 먼저 먹어.
노예는 세우나 깔랍니다. 좀 까줘. 그러세요. 세우나 깔랍니다. 주인님 많이 드십시오. 싫은 소리 말고 까게나. 야, 우리 물 티슈 있니? 고마워. 예스. 야, 수고 너무 통통하다, 이건 이제. 우리 너무 배고팠지, 근데. 나 물 식기 전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와. 지금 들어가려나? 나, 배 뜨거워, 솔직히. 나 그거 같지 않아? 응? 일이 완료가 안 되는데, 계획 때문에 시간.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목사 걸고 가야 돼. 야, 물 진짜 뜨거울 것 같아, 혜민이 먹는데 막, 엉덩이 들썩들썩 난리 났어. 선생님,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이따 먹자, 이 말이죠? 네. 좋았어. 식어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계획 중에 말을 따라서 밥을 놔두고, 저희는, 와, 이제 저 욕탕을 하러 갈 거예요. 어, 곧 죽을 것 같아. 야, 근데, 난 자신이 없어. 나 이래서 욕탕에 못 들어. 이거 지짐이 당한 거 같아. 지짐. 운동 안 거 알아? 어, 언니, 나 물귀신 같아. 야, 괜찮은데? 야, 너 어때? 괜찮아. 오, 맛있어. 아, 너무 행복하다. 그치, 언니 거기 등 찍히고 오지 말았다. 후덕꼭지. 아! 짜갈래? 우리 완전 맥주 돼지 같지 않냐? 맥주 엄청 많이 먹어. 오늘 살짝 측면 뷰가 이쁠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와, 너무 좋네. 너무 예쁘다. 이리 와. 아래. 이야. 이야. 얘 너무 예쁜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어.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해피 버스데이. 이거는 뚜루루루뚜. 러브하우스 노래 나와야겠다. 뚜루뚜루뚜.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아직도 스케줄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바로 짜잔. 케이크 만들기. 생일 스케줄 개빡세. 뭐가 끝나질 않아. 열정맨의 생일. 열정맨의 생일이다 진짜. 요 스타벅스 케이크를 사왔는데요. 어, 접시. 나한테 뭐라 해도 난 책임 못 져. 그냥 예쁘게만 해줘. 어떡하지? 한입 베어 먹구나. 한입 베어 먹어? 안 돼. 원하는 대로 해준다. 저세상 케이크네. 저세상 케이크. 위생 저세상 같네. 생일 파티인데 거의 야영한 것 같아. 왜? 어, 너무 일정이 너무 빡빡해. 너무 귀여워. 미쳤어. 비주얼 봐. 짜라라라라. 어, 한쪽으로 치우쳤다. 몰랐어? 어. 성공적이야. 완전히 수제 케이크. 저희는 이제 파티룸으로 다 꾸몄고 케이크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 3차전. 저희 오늘 사실 푸드파이터 하러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또 콘옥수수랑 버터, 새우, 머리 구이를 먹어볼 거예요.
만들 거예요. 일단 짜라란. 우와 미쳤다. 와 뭐지? 마치 저녁을 식사를 다시 하는 것 같은. 예. 예. 정말 미안해요 나 그대 물. 저 말 해줄게. 오늘 브이로그 내용 뭔지 알아? 먹고 사진 찍고 먹고 사진 찍고. 케이크 가져가봐. 좋습니다. 새로 가져와? 가로 가져와? 가로. 아니 폴라로이드는 확 가까이 찍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 언니 여기서 찍어줄게. 확 가까이서 찍는 거? 어. 기다려 막 가로로 너 한 번만 찍어줄게. 이거 뭐 할 줄 알아? 몰라. 다른 거. 왜 이렇게 종이 흉내 하는 거 같지? 아, 나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 종이 흉내 같나. 아, 레알? 아빠가 할 때 그 무슨 원리로 따던데. 그 원리가 뭐지? 이게 무슨 지렛대 원리로. 아, 더워. 힘들었다. 이렇게 덥지? 이 파티는 힘든 거야. 시원해? 원래 쌀깡 이 소리 나야 되는데, 그치? 네. 나 지금 효과음 불러. 어? 우리 처음부터 소. 아, 처음부터네? 어쩐지 생긴 노래는 안 부른 거 그니까. 아, 바쁘다, 바빠. 아, 바쁘다, 바빠. 야, 맛있는데, 이거? 야, 불 끌까? 분류 끌까? 그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 언니,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 불이 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건 맞아? 이게 괜찮아? 진짜? 이렇게 한번 봐봐.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화질이 왜 이래? 어두워서. 너도 들어. 저작권 공격이다. 저작권 공격! 어, 너무 예쁜데? 응. 나 언니 찍어주고 싶은데 왜 사진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아, 사진 많이 찍어줘야 돼. 사진 그만. 그치, 쓸데가 없어. 응. 눈으로 담아야겠다. 응. 야, 이거 진짜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응. 단 거 먹으면 입맛이 돌아와? 이런 거 먹고? 응. 맛있어. 진짜? 응. 좋은 아이디어 없네, 이거? 썩었어? 맛있다니까? 이렇게 대열 맞추는 거 너무. 좋았던 생각 같아. 어떡해. 저 이제 완전 살인방 됐어. 인간이 왜 포켓 대비냐? 아니, 형이 사업이야, 사업. 아니, 사대로. 사대로. 야, 썰어준 것도 많이 없다, 야. 이부 정리 다 하신 건가요? 네. 와, 오늘 근데 해가 왜 이렇게 눈부시지? 그니까. 미쳤어. 안녕.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오늘 30분이나 글쎄 일찍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재밌게 놀았다, 그지? 응. 가자.